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셋째,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택사업 추진 시 기부 체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과거 공공에서 주대하여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급 물량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시장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추진 중이던 공공임대리츠 5만 호, 민간제한리츠 2만 호 외에 새로이 수급조절리츠 1만 호를 추진하며 임대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유한 책임 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정부는 이들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위 법령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가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의 계류 중인 핵심 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